이곳에서도 힘 좋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캐롤라인. 가나에서 보냈던 화려한 20대 시절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이다. 캐롤라인과 남편 상그씨의 인연이 시작된 곳은 가나. 당시 스튜어디어스를 거쳐 디자이너로도 활동했던 캐롤라인은 우연히 비행기에서 상그씨를 만나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진다. 오, 내 부모님 너무 잘해주니까 사랑했어요. 아, 예. 어떻게 잘해줬는데요? 내 부모님, 우리 가나 있을 때 내 부모님 너무 잘해주고 엄마, 내 남편 친엄마처럼 그렇게 자모님 아니고 친엄마처럼 그 내 동생들 같이 깎아고 있어요. 또 피부 틀려도 너무 잘해줘요. 우리 가족들 내 신랑 보고 아빠, 내 엄마한테 내 신랑 보면 아빠. 사위 아니고 아빠. 그만큼 잘했어요? 네. 아, 김하나. 김하니. 있나? 있나? 잘 잤어? 응. 안 추웠어? 응. 어, 가 씻고. 보고. 응. 아홉 살이면 아직 엄마 손을 많이 탈 나이. 바쁜 엄마를 대신해 남편 상근 씨가 역할 바꾸기에 나섰다. 행여 빠뜨리고 가는 물건은 없는지 책가방까지 살뜰하게 챙긴다. 차도 조심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해. 병세가 많이 호전됐지만 아직은 왼쪽 팔과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때 원양어선을 타고 5대주 6대양을 누볐던 바다사나이. 엔진을 수리했던 유능한 그가 이젠 집에 있다. 고생 많이 했죠. 성격도 뭐 낙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주는 거 보면 참 대견하다고. 나 하나 보고 한국까지 시집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게 또 이렇게 됐고 많이 미안하지. 그날 오후 남편의 말이 맞았다. 오후 내에 비가 내렸다. 안녕하세요. 문 닫고 와. 됐습니다. 뽀뽀 지금. 응. 오늘 다시 아니 오늘 몰라. 비 와.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예? 말 못해? 남편은 늘 이렇게 감정 표현에 서툴다. 운동해서. 하루 중 가장 마음이 착잡해지는 시간. 딱 계산하면 75만 5천 원. 네 버는 거 60. 60. 이번 달도 마이너스 지출이다. 처음에 많이 울어, 밤에 많이 울고, 몇 돈 모자라 또 많이 울어, 많이 울어. 나중에 울도 안 나, 안 울어도 안 나니까 내가 약속해서 눈물 절대 눈물 안 나요. 심지어는 그냥 괜찮아. 안 괜찮아도 괜찮아 그랬어요. 아내의 소가리를 눈치챈 걸까? 남편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나의 통바자 영화 나의 통바자 통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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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내가 조방 앉아있어 준비 일어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일 찍어줘서 당신과 내가 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바보나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아줌마 이상하네. 아. 아 죽어. 지어오래. 그것도 나오네 취소.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의 깊은 속내를 벌써 알고 있다. 현실의 벽이 두껍게 느껴질 때 캐롤라인이 즐겨 찾는 일이 있다. 이 옷 만들어요. 무슨 옷이에요? 가나 사이오드예요. 이것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네,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한때 스튜어디스로 디자이너로 새처럼 자유로웠던 그녀. 살다 보니 포기할 것도 잃을 것도 생겼지만 그래도 웃을 일이 더 많다. 이뻐요? 네. 예쁘다. 어떻게 금세 투닥 만드시네요? 네. 이게 빨리빨리 만들어. 만신 좋아하면 시간 이렇게 동안 내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랑하고픈 사람, 가족이다. 어? 미쳤어. 미쳤어? 한 입 봐. 예쁘네. 예쁘다. 방금 만든 거.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오늘 오리지널 가나 사람. 오리지널 아줌마. 어차피 남편의 분신, 한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면 웃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다. 공장 대청소가 있는 날. 천하 장사, 슈퍼우먼. 그녀를 부르는 또 다른 애칭이다. 억척과 끈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캐롤라인. 주말도 반납한 채 강행군이다. 일요일날 돈 많으니까 다 사람 일요일날 일이 좋아요. 돈 생각나면 일을 해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고 싶어요. 아, 왜요? 돈 많이 벌으면 집에 내 혼자 버리니까 아직 안 버리니까 애기 학원비, 학교비, 판세, 전기세 이렇게 다 빼면 조금 벌으면 모자라. 그냥 워커 받으면 다 주. 그래서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조금 남아요. 푼돈이라도 자신을 위해선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캐롤라인. 우선순위는 늘 남편과 아이다. 언니는 나 본데 닦아봐. 밑에 닦아봐. 밑에 닦아봐. 내가 본돈만 닦아봐. 그 고운 마음결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다. 170cm가 넘는 큰 키,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키가 저까지 올라가니까 나는 그거 못 올리고. 이제껏 꽤 한번 부려본 적 없는 강직한 그녀다. 꿀맛 같은 달콤한 휴식 시간. 입담 좋은 캐롤라인이 순식간에 좌중을 휘어잡는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다. 어떻게 다시 일이나야 다시 해봐. 자, 얼마나 사람 웃기는지 몰라요. 인숙이가 둘이 떼이면 멍댕이 춤을 추고. 힘들수록 우수라는 말,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원래 남편분이 벌어서 캐롤라인 줬었잖아요. 네. 직접 이렇게 한국에서 돈 벌어보려니까 어때요? 그냥 세상에서 다 안 똑같으니까 힘든 날 있고 재미있는 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익혀버렸어요. 네. 지금도 제, 남편이 좋아요? 네, 지금도 좋아요. 왜요? 무뚝뚝한데? 아니요. 내가 처음부터 사랑해 안 빠지니까 처음부터 만나서 사랑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사랑해요. 네, 아프도 돈 없고도 네 남편이니까 결혼했나 이렇게 아플 때 돈 없을 때 문제 있을 때 사랑해 내가 예 사랑해 그래서 이게 생각나면 어떻게 돼도 사랑해요. 예. 남편 상근 씨의 요즘 고민은 아들 김한희의 공부다. Lion. Robin. 아빠가 안심하고 방을 나가기 무섭게 행동 개시. 자랑하고픈 게 많은 9살 소년이다. 이게 뭐예요? 제가 했는데요. 좀 웃겨졌어요. 여기는 아빠가요. 여기는 엄마. 세영이 있으니까요. 엄마는요? 근데 엄마 뭐 얼굴 색깔이 똑같네요, 아빠랑? 네. 왜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엄마는 흑인이잖아요. 네. 근데 왜 아빠랑 얼굴 색깔이 같게 그랬어요? 아니, 갈색으로 하면요. 색칠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하얀색으로 하면 그거 진짜 대한민국 사람처럼 되니까요. 엄마가요 얼굴색이 하얗으면 좋겠어요. 왜요? 학교에서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엄마 캐롤라인이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생각할수록 민감한 문제.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김한이가 내가 너무 걱정. 혼자고 피부도 조금 틀려. 쟤도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내 걱정 학교 가면 애들 괴롭히고 엄마 아프리카 사람, 엄마 아프리카 사람. 아니면 김한이 피부도 조금 틀리니까 내 걱정 애들 어떻게 지내. 어떻게 왔어? 보고 싶어 왔지. 서둘러 일을 마치고 달려오는 길.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이게 운동이야? 무슨 운동? 다리. 다리 운동? 어. 그럼 이게 한 명 키 많이 커? 아니야. 떨리긴 해도 돌려서 말하기보다 정면 승부를 택했다. 아들 앞에선 당당하고픈 그녀다. 김하나, 어? 엄마 이렇게 학교 자차하면 안 부끄러워? 어. 엄마 피부 감에 안 부끄러워? 어. 친구도 안 괴롭혀? 엄마 아프리카 사람 괴롭혀? 아니. 아니야? 그녀는 안다. 엄마의 마음을 걱정하는 아들의 속내를.